여기는 신림역에서 500m 정도 떨어진 1점 오름이고요. 지금 이 호수는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. 이미 계약을 이미 하고 오늘 입주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청소가 끝난 상태인데 자 미리 영상을 다른 호수가 또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찍어놓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분이 중소기업 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그거 1억까지 지원받으셔서 1억 총 1억 3천 전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. 1억 3천에 건물 내부 보시다시피 깔끔하고 1.5룸이고 여기서 5분 거리 500m입니다. 500m고 횡단보도 한번 건너야 돼서 한 6, 7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. 옵션은 이렇게 뭐 냉장고, 가스레인지, 인덕션, 그리고 방에 벽걸이, 에어컨이 있고 여기가 원래 이런 지금 이런 수납장이 없는 호수도 있어요. 지금 여기 임대인이 호수가 공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빌트인을 하고 있다고 옷장 같은 거 이런 옷장 같은 거 없었을 때는 더 넓었습니다. 당연히 이 공간만큼 튀어나오니까 그러겠죠. 그래서 좀 이 옷장이 수납장이 있는 호수 없는 호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한 여기는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매번 달라서 일단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버팀목 대출로 가능합니다. 일반 대출은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버팀목 대출로 가능하고 깔끔한 1.5룸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잘 구했죠. 1억 3천이면 아주 괜찮습니다. 위치가 너무 좋아서. 그래서 역에서 한 이 정도 거리면은 1억 5천이 대부분일 거예요. 그리고 대출 안 되는 1.5룸이 허다할 거고 그래서 신림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1.5룸 전세였습니다.